두 마리 염소.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어느 날이었어요. 하얀 염소 한 마리가 불을 뜯고 있었어요. 우와! 불들이 정말 맛있다! 그때 저 냇가 건너편에 싱싱한 풀들이 많이 있는 게 보였어요. 여기보다 저쪽 풀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? 방법이 없을까? 냇가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하얀 염소는 동나무 다리를 발견했어요. 여기 동나무 다리가 있네. 맛있는 풀을 뜯어 먹으러 가야지. 하얀 염소는 통나무로 된 외나무 다리를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던 검정 염소와 다리 한가운데서 딱 마주친 거예요. 검정 염소야! 어서 비켜! 내가 먼저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! 뭐? 다리를 먼저 건너기 시작한 건 바로 나야, 나! 무슨 소리! 어서 비키지 못해? 내가 먼저 비켜! 염소 두 마리는 좁은 외나무 다리에서 뿔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. 으악! 살려줘! 붕덩! 두 마리 염소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.